마사지, 브롤, 레오네 표창 4개. 짠. 비비의 야구방망이. 비비의 야구방망이. 붕.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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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일반 색종이로 접어주세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 쇠모조끼를 한 번만 접어주세요. 쇠모조끼. 쇠모조끼를 접었으면 펴서 돌려서 반대쪽은 세모접기가 아니고 그냥 세모를 접는 것처럼 하면서 표시만, 가운데 표시만 뿅, 표시만 해주고요. 표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중심 표시한 데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방금 접은 그 선에 맞춰서 또 한 번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 세로의 중심에 맞춰서 이쪽 부분을 가지고 와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중심에 가져와서 또 한번 중심에 맞춰가지고 또 한번 접어주세요.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야구 방망이의 모양이 갖춰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 비비의 야구 방망이에 손잡이 부분을 만들려고 해요. 이 부분을 여기 삼각형이 접혀져 있는 선이 있어요. 삼각형이 딱 만나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. 양쪽 삼각형에서 만나는 거예요. 접었으면 뒤로 돌렸으면 위에 부분에 접는 선이 살짝 하나가 있어요. 이미 접혀있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선 그대로 이렇게 해주세요. 옆에서 보면 계단 접기로 한 칸을 접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뒤쪽이거든요.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가로로 놓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 번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 번 접어주세요. 야구 방망이가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. 근데 끝부분은 살짝 이렇게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이 되는 부분은 조금 후에 접을 거니까 이렇게 잠깐 놔두고 돌려가지고 이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한번 접어주세요. 지금 뒤로 보면 무슨 넥타이 같이 생겼어요. 근데 여기 지금 접다 만 부분은 여기가 위에서 꽉 눌러서 세모 모양을 꽉 눌러주세요. 이쪽도 끝까지 이렇게 딱 살살 접어보면 이렇게 붕 떠있는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만들면서 위에서 세모 모양이 조그만 세모가 하나 있어요. 세모를 접어주면서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. 뒤로 볼게요. 여기 야구방망이에 우리
작은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. 여기. 그 다음에 벌써 무슨 넥타이 같이 생겼는데 야구 방망이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끝에가 너무 뾰족하니까 조금 접어주세요. 세모를 접고, 중요한 건 야구 방망이가 너무 두꺼우니까 한 번 더 접을 거예요. 여기 중심으로. 그러면은 중심에 맞춰서 또 한 번 접어주세요. 이게 입체적인 야구 방망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에 맞춰서 또 한 번 접어주세요. 여기 야구 방망이의 끝부분은 잠깐 접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대충 접어놓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조금 우선 입체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펴보세요. 그리고 가운데도 살짝 이렇게 조금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접었던 맨 끝부분 한 칸 한 칸을 다시 또 그 한 칸만 얇게 또 반으로 접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선이 있었어요. 한 칸 그 선에 맞춰가지고 또 얇게 이쪽도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하나 있죠? 중심선 말고 접혀져 있는 한 칸 선에다가 딱 맞춰서 얇게 또 한 번 접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 피면은 지금 접은 얇은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귀엽고 입체적인 야구방망이가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손으로 맞춰주고 짠! 완성! 비비의 입체 야구방망이 짠! 비비의 야구방망이 두 개. 다음 시간에도 브롤러 접어볼게요. 안녕. 여기까지.